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연 매출 2천억 원. 중소기업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상위군경회라는 보훈단체에서 하는 수익 사업의 규모입니다. 이 돈이 회원들의 복지와 자활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인다고 합니다. 상위군경회 수익 사업을 둘러싼 의혹, 잠시 후 심층 취재에서 전해드립니다. 1년간 44건, 9천만 원 상당의 절도 행각을 벌였다며 자백한 10대의 두 남학생이 옥살이를 하던 중에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허위로 자백했다는 건데요.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여름, 경기도 광명시에서 비슷한 수법의 빈집털이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많이 훔쳐왔어요. 몇 군데나? 아니, 여기 102동하고 101동하고 많이 잊어버렸어요. 새 집인가 봐. 틀렸대요. 그 시간에. 아니요. 약 1년여간 총 44곳, 피해액만 9천만 원에 달하는 절도사건. 검거된 범인들은 10대 남학생 2명이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구속 수감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범행을 시인했던 학생들이 자백을 뒤엎고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학생들과 학생들 스스로 자백했기에 구속까지 가능했다는 수사진의 엇갈린 진술. 지적장애 2급의 지훈군은 나이는 20살이지만 행동은 여전히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약한 몸에 병치레도 잦아 약을 끼고 살았던 그에게 최근 약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수면제 안 먹고는 잠을 못 자요. 억지로 내가 먹여. 다니던 학교도 그만둔 채 외출도 마다하고 있는 지훈군에게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디로 납치됐나, 이거 어디 산으로 누가 끌고 가서 때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이라고 전화가 오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작년 7월 7일, 아는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을 나온 지훈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 명의 경찰관이었습니다. 절도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자백도 없었지만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지훈군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합니다. 금판적인 역.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 지구대 갔어요. 지훈군과 같은 날 공범으로 체포됐던 상현은 당시 16살이었습니다. 그때 좀 충격했지 뭐. 아니 갑자기 안 한 거 갑자기 하니까 뭐라 할까. 근데 갑자기 정신이 없어지고요. 지금 생각하면 말하기도 싫죠. 내가 9월 14일 생일이에요. 거기서 있었어요. 형은 군대가 있거든요. 내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일단 너무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구속이 가능했던 것일까? CCTV에 채팅 용의자가 사진이 있었고, 네. 비슷하다고 하는 이제 제보가 있어가지고, 네. 네. 이제 순찰 돌다가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제 확인하러 갔는데, 그 이제 자백이 있었죠. 영상 속 용의자의 모습을 보고 지훈군과 상현을 지목했다는 학생의 이야기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사람 모습이 얼마나 보였었어요? 희미했어요. 희미했어요? 네. 뭐 뒷모습, 앞모습 뭐? 뭐라 하지? 흐릿했어요. 색깔도 그냥 확실히 하나 확실하지도 않고. 닮은 사람이라도 이름 다 대보라고 형들 계속 안 보내주는 거예요. 말할 때까지 그냥 아니 형들 이름을 쫙 다 말하래요.
몇십 명 다 이런 말을 하래요. 그래서 말했죠. 다른 범행 현장의 CCTV에도 용의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몇 번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습도 있었죠. 취재진은 경찰 수사 자료를 확인하던 중 또 다른 CCTV 판독 결과에서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명으로 판단되며 모두 범인을 20대 중후반으로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훈 군과 상현은 모두 10대였습니다. 또 다른 기록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상당히 키가 작은 편, 창문 정도밖에 키가 안 돼. 굉장히 작은 사람이죠. 지훈 군과 상현이의 경우 170cm 정도의 비슷한 체격으로 수사 기록상 용의자의 체격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가 약 9천만 원 상당의 절도 피해품들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두 학생에게선 압수된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네, 금반지요. 수리 없이 네, 다이아 반지도 없어졌고 그냥 기름증만 딱 가져왔어요. 경찰이 지훈 군으로부터 압수한 물품들은 싸구려 시계, 만보기, 라이터가 전부였습니다. 그거 어디서 난 건지 기억나요? 네, 라이터는 복귀했고요. 시계는 지하철, 만보기도 지하철 그 상가 5천원인가 네, 그 정도. 범인임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 그런데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얘는 여기 도둑 막 털릴 때도 경북 영주에 기숙사로 있었다는 건 다 거기 다 확인이 되잖아요.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2009년 5월 18일, 지훈 군은 경북 영주의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 경기도 광명에서 일어난 범행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핸드폰 통화 내역과도 비교해봤습니다. 또 다른 범행이 일어났던 시각, 지훈 군은 경북 영주에서 통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44건이었던 혐의 중 25건에 대해 알리바이가 성립되자 검찰은 지난 1심 재판 도중 공소 사실을 변경, 혐의 건수를 19건으로 줄였습니다. 뚜렷한 증거물도 없이 영장 청구가 가능했던 것은 학생들의 자백 때문이었습니다. 왜 학생들은 하지도 않은 범행을 스스로 시인했던 걸까요? 맨 처음에 안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금명경찰서 있잖아요. 그 형정금지대요. 안 했다고 했는데 그 왜 인정 안 하냐고 싸대기 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맞을까 봐 그냥 했다고 했는데. 저희도 빨리 나가고 싶고 맞을 것도 싫으니까 겁도 먹고 그러지. 근데 몇 시 지쳐가지고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의 자백이 모두 허위였다면 현장 검증 당시의 진술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영상 그냥 다 알려주는 게 저희한테 누가 여기에서 망 받고 누가 여기 안에 들어갔고 다 알려주는 게 영상. 그 방충망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만 지목해가지고 거기서 그 형을 망범을 연기하고 저는 절단기를 짜는 연기해가지고 현장을 사진을 찍었죠. 그렇게 시작된 자백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옛날에 형사가 믿겠죠. 그래서 저희만 안 믿어줄까 봐 안 했는 거 했다고 했죠. 검사는 분명 형사 편이 드니까. 최초 두 건이었던 범행 횟수는 어느새 44건까지 불어났습니다.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틀린 말씀이 없어요. 지구대에서 어떤 상태로 사건을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우리나라 말 모르세요? 아니죠? 담당하셨잖아요. 담당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없으시면.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어야 되나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그 무슨 대답을 강요하느냐 그거 묻고 싶네요. 다시 수사기관에서는 이
피의자가 사건을 자백하면 쉽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강압적인 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44건을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피의자들이 44건을 다 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아주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 그런 아이들은 이미 범죄자의 신분으로 4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뒤였습니다. 재판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 매일같이 달력에 표시를 하는 지훈 군. 판결할 때 기분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도. 무죄라고 해도? 네. 왜요? 어차피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 사람들은 미래에서는 없어지겠죠. 아, 저는 평생에 멀리 남을 거 아니에요. 묻지도 말았어야 됐고 겪지 않아야 할 것을 겪고 되니까 그게 너무 아파요. 평생에 안고 가야 할 거잖아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형사와 그 지휘라인은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 이러한 무리한 수사가 혹 실적 올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옛말은 지금 우리의 경찰과 검찰이 꼭 새겨야 할 말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군경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쟁이나 국가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한 군경들의 단체입니다. 친목단체로만 생각했던 상위 군경회는 연 매출 2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하는 수익 사업의 수익금을 일부 특정 개인이 착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상준, 서정문 두 PD가 취재했습니다. 회원 수 8만 6천 명. 상위군경회는 전쟁이나 국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한 군인과 경찰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보훈단체다. 세간엔 대표적인 보수단체로 잘 알려져 있다. 올해 국감에서 상위군경회 수익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지금까지 이 상위군경회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보시고도 이런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비리와 부패의 종합백화점입니다. 상위군경회는 비영리 단체지만 회원들의 자활과 복지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상위군경회 수익사업의 규모는 연 매출 2천억 원. 하지만 수익사업의 혜택은 회원들 몫이 아니라고 한다. 진짜 불쌍하고 가난한 회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일부 어떤 돈인 사람은 더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민간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지 무슨 회원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저희 단체가 거듭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느끼고 이런 그 하소연을 하게 됐습니다. 7천여 명의 회원들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 한 상위군경이 수익사업 횡령 의혹을 제보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한 팔을 잃고 상위군경이 된 정상기 씨. 상위군경회 부산지부에 수익사업 횡령 의혹을 제기한 후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뭐 사람이 오 들어오는데 그럼 뭐 야 이 새끼야 네 쫄개들 다 데리고 와 발바지기 빌 테니까 하면서 내 여기를 누워 있는데 여기를 딱 때려서 눈을 떠보니까 이 X가 왔습니다. 협박은 가족들에게도 이어졌다고 한다. 실제 네 죽여 님만 죽이는 게 아니고 너 가족을 몰살시켜. 손자까지 제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하고 해가지고 이 씨는 뭐 지금 아무런 뭐 제약 없이 다니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상당히 불안하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상태고. 정 씨 가족을 협박한 사람은 현 상위군경회 본부 이사인 이모 씨. 부산지부의 수익사업인 지하철 청소용역사업을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그는 부산에서 세력가로 통하는 인물이라고 한다. 20여 년 전 부산에 정착했고 그 후 지역에서 기반을 넓혀왔다고 한다. 부산 노른자위 땅에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이 씨의 지인들로부터 예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옛날에 78년대는 뭐 생평수 뭐지 자기 집도 아니고 그 절제상 절제상 그 옆에 450m 학구방을 갖다가 좀 애랑 지나는 그것을 기거를 했어요. 저 때는 뭐 완전히 뭐 형편없이 살고 있던 친구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도 2002년부터 시작해서 돈이 막 들어오더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 하기 전에는 빈도수를 내려왔다가 저 비싼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도 자기 가지고 있고 또 저 아들 것도 자기 사줬고. 이 씨는 지난 10년간 부산 지부 아래 지하철 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부산 지하철 2호선 청소 용역 사업을 맡아왔다. 지하철 청소 용역 사업의 연 매출 규모는 8,90억 원. 이 씨가 수익금의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5년도에 제가 일을 이제 직접적으로 그 모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지하철에 대해서 좀 알게 됐죠. 알게 됐는데 내막은 실제적으로 계약 금액이 저 정도 되는 금액에서 실제적으로 지부에 주는 돈은 약간만 안 돼요.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이 씨를 찾아갔다. 이 씨는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컸고 실질적인 수익은 별로 없었다고 했다. 그 역사가 40개가 되는데 초기 투자도 좀 상당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는 게 약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지부에 1,200, 그러니까 1,200에다 부가세까지 1,400 주고 그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일부 이제 내 입으로만 하니 그러네. 좀 어려운 데 많이 썼습니다. 또 우리 회원들 어려운 사람들 뭐 쌀도 좀 팔아주고 김장도 담궈주고 이불 자리도 좀 사다주고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이 청소 용역 사업은 상위군경회 부산지부의 수익 사업이지만 이 씨가 운영하는 지하철 사업본부가 대행하는 구조. 용역 대금의 일부만 상위군경회 부산지부에 납부한다. 이 씨는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안에 지하철 사업본부장이라는 그 일종 보통 회사에 보면 이제 부장급이죠. 근데 이 부장이 그러니까 한 회사의 부장이 회사의 사업을 자기가 다 수익은 다 가지고 회사에다가 월급을 준 꼴이 되는 거죠. 상위군경회의 이름으로 하는 수익사업. 부산지부의 관리는 없었던 것일까? 관리를 자기한테 맡겼어요. 맡기고 우리한테 지원금만 1,200원 1,200. 왜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봉사활동을 하든 끝내 관계치 않겠다. 사람 똑똑해요. 뭘 또 이런 식이 뭐니까. 딱 그걸 또 그 같이 승이더라고. 그걸 믿고 그렇게 놔둔 거죠. 부산 지하철 2호선 청소에는 청소 용역원 349명이 동원된다.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지하철 사업본부에서는 청소 용역원들의 근로 시간을 원래 계약보다 1시간가량 줄였다고 한다. 6시 5시에 하거든요. 하면 네. 꽃바구니 끊을 때는 7시간에 1시간 쉬는 때는 7시간 일하는 거지. 하루에 7시간이라세요? 네. 근로자들과의 개별 계약에서는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돼 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와의 계약에선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돼 있다. 1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 1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임금에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차이가 나죠. 임금에도. 당연히 나죠. 한 10만 원 차이는 날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억 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한다. 공사에서 넣는 돈은 8시간을 넣는다 말이지. 그럼 우리한테 7시간 주는 거라. 그럼 그 1시간 돈은 어디로 가는데. 결국 업체한테 가는 거지. 약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지급돼야 할 작업복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작업복 비용은 여기 겨울 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4년 만에 한번 나왔어요. 올해는. 지금 입고 계신 바지가 그러면은 언제 쪽 바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입고 계신 이 바지 그럼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취재 도중에 이 씨가 설립한 개인 회사에서 다년간 일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회사에 나오지도 않는 아들 월급
제가 밝혀줬지. 아들 그 외제차 사고생, 부도차 사고생이 있지. 그 리스크 120만 되는 거 그것도 내들 줬지. 회사 한 번도 출근 안 하는 그 며느리까지 월급을 주고 있었어요. 상위군경회 지하철사업본부의 돈이 이 씨의 개인 회사의 법인 계좌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통장에서는 이 씨의 아들과 며느리에게로도 돈이 갔다. 이 씨의 아들은 부산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매점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상위군경 회원들의 집단촌인 H용사촌에서 운영해야 되는 곳이다. 우리는 해당 용사촌을 찾아가 이 씨의 아들이 매점을 운영한 이유를 물어봤다. 선생님, 저 MBC에서 나왔습니다. 네. MBC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 씨가 있잖아요. 그분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분 이번 주에 선생님. 회원들은 이 씨에 대한 언급을 꺼렸다. 용사촌 회장을 보훈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사님이 관련된 저 방송자 본부장님이 우리 용사촌을 설립을 했어요. 아마도 주로 가족분이 뭐 할 사람이 있으면 좋아라 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부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음료 반입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당시상 이 매점을 이용해 다 쓴다니까. 그럼 한 달에 수익이 한 5천 정도 된답니다. 듣기로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백수고 어떤 아가 한 달에 5천만 원 벌도록 저 아버지 얘기해가지고 편법을 써가지고 다시 재전대를 한 거라. 지하철 청소 용역 사업의 수익금과 아들이 운영했던 매점의 수익금이 결국 이 씨 일가에게로 흘러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씨는 지하철 청소 용역비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 씨에게는 협박이 계속됐다. 정 씨는 입원했던 병원에서도 강제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보훈병원에서 그 아버님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아버님을 강제 퇴원을 시키고, 사실 병원에 그 마음대로 못 다닌다는 게 큰 짐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 정 씨를 담당했던 의사를 만나봤다. 두 사람이 저한테 간접적으로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퇴원을 시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씨는 지하철 사업본부 대표직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상위군경회 부산지부에서는 지하철 청소 용역 사업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이야기를 듣기 위해 부산지부를 찾아갔을 때 사퇴했다던 이 씨를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업무의 진행상 또 그쪽 업무를 좀 아는 사람들이 당분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는 게 그게 순서냐고.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앉혀다 놓고 이 업무를 보라고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수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씨가 운영하던 지하철 사업본부 대신 지부 내에는 도시철도사업소라는 부서가 생겼고 이 씨는 사업소장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다. 네, 횡령 의혹 때문에 새로운 지하철 청소 용역 사업부서를 만들었는데 그 의혹의 당사자를 또 새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것인데 서정문 PD,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씨는 현재 부산 지부내 도시철도사업소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 지부 측의 얘기입니다. 횡령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다시 조직 내로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섰고 의혹을 제기한 정 씨는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욱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네, 박상준 PD. 그런데 이런 수익 사업의 문제가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군경회의 수익사업은 연매출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본부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만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러한 상위군경회의 수익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익사업의 혜택이 회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수익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해봤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한국전쟁에 참전해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상위군경이 됐다는 안모 씨.
현재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으로 반신불수가 된 아내와 단둘이서 5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 상위 등급 7급의 안 씨가 받는 혜택은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보조금 40여만 원과 노령연금을 포함해 70여만 원. 상위 군경회로부터 받는 혜택은 별로 없다고 한다. 지금 그 회원들한테는 말이죠. 아무 혜택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그 버스 물에 타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모욕. 모욕하고요.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 쓰여야 할 수익사업 수익금이 일부 개인에게 들어간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광주 지역의 상위군경회 회원들이었다. 이 상위군경 사업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익은 많이 나는데 그런 수익이 일정 부분만 지분이나 이런 데 들어 나머지는 그에 관계된 사람 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착고한다고 봐야죠. 상위군경회 광주광역시지부에서는 수익사업으로 광주보훈병원의 청소경비용역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보훈병원과의 계약 상대자는 상위군경회 광주광역시지부. 계약서상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실제 매점의 운영자를 확인해봤다. 그럼 운영을 어디서 하시는 거세요? 네. 영수증 확인 결과 매점은 고모 씨라는 개인이 하고 있었다. 고모 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이 매점을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매점이 원래 상위군경회로 되어 있잖아요. 계약자가. 네. 근데 선생님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그분한테 한번 물어봐서 그분이 선생님이나 제가 잘 몰라요. 아,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매점 운영자가 말한 관계자를 만나러 상위군경회 광주광역시 지부를 찾아갔다. 출입은 쉽지 않았다. 실랑이 끝에 우리는 상위군경회 광주지부의 산림을 담당한다는 사무국장을 만날 수 있었다. 광주보훈병원 매점 운영자에 대해서 물었다. 그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혹시 가족분 아니십니까? 전혀 아니세요? 아. 별성에 다 있습니다. 이런데 운영하다 보면은 우리 그 국가 요금자 회원분들이 그냥 거듭된 질문에 사무국장은 매점 운영자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정확하게 가족분 맞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게?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곤란해서 거짓말 했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정확하게는? 제 마누라입니다. 지부가 계약을 해서 간부 가족에게 재임대를 준 것 부산과 마찬가지였다. 취재 결과 이 매점은 병원과 지부에 주는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광주광역시 지부에서는 지하철 기지 및 전동차의 시설 관리와 청소 용역 사업도 하고 있다. 청소 용역원들의 소속을 물어봤다. 아, 사업소로 들리시구나. 사업소는 지부랑 달라요? 청소 용역원들이 소속된 곳은 광주지부 사업소. 광주지부 사업소의 주소는 보훈회관과 동일했다. 보훈회관은 광주광역시 지부가 있는 곳이다. 사업소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내가 사업소예요. 뭐 지부장이 뭐 네. 사장이고 뭐 사무국장이 그냥 본부장이고 뭐 부장이 그냥 부장이고 막 이렇게 겸직하고 들어가고. 지부와 사업소는 주소뿐 아니라 근무자도 같다. 결국 같은 법인이 이름만 달리한 것. 구조적으로 광주지부 사업소는 지부가 체결한 수익사업을 대행하고 지부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지부 측은 경비용역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소를 따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거는 신고거든요. 네. 뭐 방역 같은 거, 뭐 위생 같은 신고인데 경비만 허가예요. 네. 이에 따라 2004년
당시 지부장을 대표이사로 하고 지부 간부들을 주주로 한 광주지부사업소가 만들어졌다. 사업소와 지부는 지부 명의의 용역사업을 사업소가 대행하면서 5%의 수수료를 지부에 준다는 계약도 맺었다. 계약의 갑과 을은 같은 사람. 둘 다 광주 지부장이다.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지부에서 나오는 급여 외에도 대표이사와 사업본부장이란 이름으로 사업소에서도 활동비를 받는다고 한다. 현재 사무국장은 매점 운영 수익금도 가져가고 있다. 지부장이 50만 원. 네. 사장이니까. 사장이니까 50만 원. 저는 이제 이거 사업소 만들 때부터 이제 저는 100만 원을 그때 일단 근데 이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눈에 안 보이는 돈이 실은 많이 들어요. 회원들을 위한 사업 수익금 일부가 특정 간부들에게 간다는 사실에 회원들은 공분했다. 집에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이 집으로 다 잡힐 거 아닙니까? 이 수익금이 전부 상위로 귀속이 돼야 되는데 그 수익금이 뭘로 세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상위군경회 충남지부 역시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소를 따로 두고 있다. 사업소에선 충남도청, 엑스포공원, 대전정부종합청사 등의 청소경비 용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 사업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아, 상호만 빌려서 그냥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럼 개인 회사입니까? 법률에 의해 상위군경회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단, 직접 제조 또는 용역을 하는 조건 하에서다. 상위군경회에 계약을 준다는 입장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 계약 당사자로 참가하는 주체가 일상적으로 주식회사가 되었다 그러면은 명백히 법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충남지부 사업소의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다. 충남지부 사업소를 운영하는 분은 지부 회원이긴 합니까? 회원이었는데 그분이 또 뭐 이런 데 사인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곳의 대표인 양모 씨는 지부와 관계가 없는 일반인이다. 결국 충남지부 사업소는 일반인이 상위군경회의 이름을 빌려 만든 개인 사업체인 것이다. 이른바 대명 사업이다. 대명 사업이란 상위군경회의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따고 실제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상위군경회는 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게 원칙이 될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위탁행하는 형태가 되면은 수의계약을 정하도록 한 법 취지에 있어서 오히려 탈법하는 수단으로서 오인될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나. 수의계약의 이점을 노리고 단체에 접근하는 민간업자도 많다. 대명 사업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복지과장한 찾아와서 뭐 술 한잔 하자. 뭐 이것만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집행부가 바뀌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엄청난 뭐 왜냐하면 그때는 사업권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일부 지역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많은 뇌물이 오가고 우려하는 사업 중에서요 비주가 아예 행사 안 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단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수계약을 준 건데 일정 부분에 경쟁력이 없는 분들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상위군경회 수익사업의 연매출 규모는 약 2천억 원. 그 가운데 본부에서 하는 수익사업만 연매출 1,5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수익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직영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침 용역사업은 본부 수익사업 매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전을 대신해 전기 검침이나 요금 고지서 송달, 단전 등의 업무를 상위군경회 검침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있다. 본부는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이 사업에서 상위군경회가 받는 수수료는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7년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상위군경회 검침 용역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상위 군경에 검침 사업 수익약을 허가해 주는 것은 일반 경쟁을 통해서 상위 군경 회원들이 돈을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상위 군경 회원분들이 좀 더 쉽게 수입을 올려서 상위 군경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산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돈이 일반인들에게 돌아가는 문제였습니다. 상위군경회 본부조차 현재 검침 용역 사업은 수익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잘못됐죠, 그러나 분명히 내 자리에 얘기하지만 잘못됐습니다. 560억이라는 외형이 있는데 일반인 보세요. 560억인데 사회공 1%밖에 안 준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웃는 일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한 민간업자가 독점하고 있던 사업권을 다른 업자들이 나눠 갖기 위해 상위군경회 간부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제가 됐던 수익사업은 상위군경회의 폐변압기 수거미 처리사업. 내구 연한이 다 된 폐변압기를 수거해 고철로 분해한 다음 이를 비싼 값에 되파는 것으로 수익률이 높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30년 전인가 이제 우리 군경회를 찾아왔습니다. 한전에 들어가서 그걸 전체를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만 빼고 전국에 육지에 있는 건 모두 다 상위군경회에서 독점을 한다. 천억대 이상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과연 군경회에 얼마를 냈을까? 폐변압기 사업권을 노리고 민간업자들이 모여들었고 사업권을 쥐고 있는 상위군경회 간부들에겐 억대의 뇌물이 오갔다. 이 일로 인하여 상위군경회 회장을 비롯해 간부 여러 명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위군경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말씀하신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수익 사업을 직접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우리 인력 가지고 그 많은 사업장에 못 뛰다닙니다. 그러면 소장이라 하는 명칭을 줘서 우리 군경 이름으로 가져오고 정의를 해가지고 우리 수입을 주고 저가 정의해 가고 파고 이런 업무를 위임하다 보니까 이제 대명 가는데 예, 일반인이 보는 거하고 저희도 보는 거 견해 틀립니다. 우리는 한번 협력업체가 되면은 30년씩 20년씩 나갑니다. 왜? 우리 사선을 넘은 사람들은 그런 의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준 단 업자한테는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끝까지 우리 그 단체를 보호하고 간판만 빌려주고 자기네들 빠져 있고 민간 그러면 이게 민간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지 무슨 회원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혜택을 줘야 될 사람한테 그걸 하고 이 어떻게 보면 악덕이라고 표현하기는 못하지만 이 민간업자는 우리를 이용해서 엉뚱한 사람이 돈을 버는 이런 상황이죠. 상위군경회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국가보훈처가 한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에 따라서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단체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대명 사업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대명 사업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 사업의 예.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저런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하는 거지 그 사업 자체를 누구와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는 우리가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들은 이러한 수익사업의 문제점이 폐쇄적인 조직 운영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았다. 적어도 회원들이 선출을 한 사람들이 단체를 운영을 하여야 가장 단체가 투명하게 되는 것인데 전혀 개선을 할 의지도 없고 또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니까 저희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막막할 뿐이죠. 2001년 4월 제18대 상위군경회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열렸다. 회장 후보를 소개하던 중 한 대의원이 수표를 내보이면서 한 회장 후보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어제 모 지부장이 투표권 있는 구성원에게 돈 봉투를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또 다른 대의원의 고백도 이어졌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돈 봉투를 돌린 일이 경북 지부에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양심 선언합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정회가 선언됐다.
양심 선언을 했던 대의원은 그 후 말을 바꿨고 9일 뒤에 속게 된 총회에선 돈 봉투를 준 후보가 회장에 당선됐다. 후보가 당선된 후 대의원은 약속했던 지부장 자리를 요구하며 회장실에 불을 질렀다. 회장과 대의원은 결국 둘 다 사망했다. 회원들은 이 사건이 상위군경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만약에 그 선거가 옳고 바른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제도에서 이루어진 선거였다면 그 회장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러한 정관 속에서 회장을 선출하다 보니 부정한 돈을 쓰고 양심 선언을 하는 회원이 생겨나고 회원들이 말하는 상위군경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민주적인 임원 임명 및 대의원 선출 방식. 회장 선출 직후 회장이 지부장을 임명하면 지부장은 지회장을 임명한다. 지부장과 지회장이 모여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들은 다시 회장을 선출한다. 결국 모든 임명과 선출은 회장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진다. 회장이 지부장을 임명하고 지부장이 지회장을 임명하고 거기에서 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그 대의원이 회장을 선출하고 약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일반 회원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의원이나 막 회장이나 이렇게 뽑히는 과정이 좀 약간 차단되어 있다고 봐도 그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22년간 상위군경회 회장 및 임원들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10년 이상 임원을 지낸 사람이 8명, 그 가운데는 17년을 간부로 활동했던 사람도 있었다. 총 116개의 자리를 61명의 사람이 돌아가면서 앉은 셈이다. 그 과정에서 일반 회원들의 설 자리는 없었다. 단체 내 비리와 부정을 고발한 사람은 오히려 단체를 떠나야 하는 일도 생겨났다. 2006년 지부장의 비리를 조사하러 간 본부의 감사가 지부장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감사는 해당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상위군경회 본부는 오히려 감사가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신임했다. 감사는 해임됐고 당시 그를 폭행했던 지부장은 현재 본부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일반 회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현재 비민주적인 정관을 고치기 위해 몇몇 회원들이 정관 개정 소송도 진행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또 정관 개정을 하려고 총회 상정까지 했는데 그 또 다시 그 회장을 그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총회 장소에서 다음 그 총회로 연기가 돼요. 그 힘들게 논의된 그 정관안이 무시가 돼버리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제3 현행대로 유지한다라는 그 정관이 통과가 돼버립니다.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국가보훈처의 무책임한 태도는 회원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회원들이 가서 항의를 하는데 항의를 하고 나서도 지금도 바꿔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뭐 그거를 뭐 행정소송을 거쳐서 개정을 하라든지 그 우리 단체의 어떤 비리를 그 좀 덮고 부기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원 참여, 또 뭐 지부장 참여, 지회장 참여, 대의원 참여, 조직 원로 참여 이런가 강범하게 정관 개정위원을 그 해서 이제 정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뭐 정관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은 있습니다. 말은 있지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일반 회원들은 전혀 미치를 못하는 거죠.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비리들은 이미 상위군경회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선해야만 하고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의 감사 등 특단의 대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위군경회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한 상위군경들의 충정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의 설립 목적이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단체가 존재하는 그 첫째 이유가 8만 6천여 명의 회원들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